네, 반갑습니다. 열펌 게임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지금 레이어드였죠? 네, 미디움 레이어드인데, 지금 아이롱펌을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해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모발 진단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아쿠아 프로틴 A로 해서 샴푸를 하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방치하고 나오시면 좋겠죠? 이 상태에서 모발 진단이 들어가 보니, 예, 이 겉부분 있죠? 이 겉부분은 굉장한, 손상이 심해요. 심상이 심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발은 가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라인, 이런 부분들 있죠? 굉장히 녹아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카의 C라인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데미지가 많은 부분 있죠? 굉장히 손상이 심한 부분. 이 부분에는 저희 피카에 있는 C3, C3에다가, 아쿠아 프리틴 A를 세 펌프 넣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C2라 그래서 건강모 펌제를 도포할 거예요. 거기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피카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처리가 없어요. 전처리가 없어서 그냥 예, 샴푸하고 나서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젖은 모발 상태에서 물이 충분히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펌제를 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데미지가 커서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저는 이렇게 도포를 하겠습니다. 네, 미리 자 원장님들이 보셔서 네, 미리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굉장히 데미지가 심한 부분들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미리 C3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C2로 해서 도포하시면 되겠죠. 네. 자, 피카에 저희 연화펌 있잖아요. 아이롱펌이나 세팅펌이나 매직이나 또 복부 이쪽에는 저희 피카에 있는 펌제를 가지고 저를 따라서 하시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이렇게 지금 C3로 도포하고 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네. 그냥 지금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경계선 두지 마시고요. 그냥 C2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열 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열 처리 10분 하고요. 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극손상이다 그러면 열 처리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열 처리를 꼭 합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갈 건데, 이번에는, 자, C2입니다. C2에다가, 파워 두 펌프 하고요. 오일 두 펌프를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믹스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어떤, 그러니까 투터치나 원터치나 이게 아니고, 그냥, 원터치로 그냥 쭉. 예,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도포하셔가지고,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자, 저희는 어떤 뭐,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미역처럼 이렇게 단단해져.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거칠거칠했던 것이, 이렇게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연화법을 쓰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네. 이게 건강 연화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할 거예요. 5분 방치하고 나서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제가 앞쪽으로 와인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3mm를 손 조절하시고요. 45도. 하나, 둘, 셋, 넷. 됐죠? 90도에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빼셔도 네, 두 살각도에 따라서 되게 예쁘게 뿌리고 살죠? 자, 96mm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빼시면 네, 이렇게 왜 아이롱이 길어야 돼야 되는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이렇게 다
부산에 맞춰서, 곡선에 맞춰서 부산의 그 생긴 모양새대로 이 아이롱이 기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짧으면 짧게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세션을요, 이렇게 라운드로 떴어요. 그죠?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먼저 해볼게요. 19mm로 할 건데,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19mm에요. 19mm를 가지고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우리는 볼륨도 있어야 되고, 또 웨이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우리 덮개 아이론이죠. 덮개 아이론으로 이 끝을 딱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아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 번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볼륨감이면 이런 거 생기겠죠. 자, 또 오른쪽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측에 우측 사이드 옆 사이드부터 하는데 예, 우측에서부터 예, 팔꿈치까지 슬라이스 굉장히 길죠. 이 상태에서 16mm예요. 우측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인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릴렉스하게 하셔도 돼요. 만 건조되면 자 여기 디스커넥션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2초씩만 조금씩 끝을 이런 반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몇 개를 주시고요. 두 바퀴에서 쫙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두 바퀴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수분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으로 딱 붙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이렇게 하셨을 때 올라오죠. 열매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가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우리는 연예인 덮개가 있으니까 어때요? 털이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오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활용해서 또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열의 면적을 위해서 활용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빼트 넘어 맨 밑단은 덮개로 할 수 없어서 제가 했고요. 위에 바로 위에 백파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수분 기다려 주니까 어때요? 잘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고요. 항상 있잖아요. 끝이 잘 들어가야 돼요. 아이롱은 끝이 땅도 들어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예인 범주 이런 활용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확실한 컬이 생겨요.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좋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에 또 시작할게요. 자, 폴리를 살짝 볼게요. 폴링은 수분 조절하는 거예요.
원래 인기도 많이 없고 탄력있는 컬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수분 조절할 때 폴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가 또 16mm로 해볼게요. 아이롱이 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잡으시고 굉장히 저는 평상시 하면서 이 롱 아이롱을 가지고 아이롱 펜도 하고 있고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예, 고객님들의 만족감을 좀 더 높여줄 수가 있겠죠. 자, 네,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끝등은 항상 그려줘야 됩니다.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파마나 염색이나 뭐 펌을 일반 펌 세팅이나 하실 때 어때요? 저는 우리가 커트한 그 각도가 있어요. 커트한 방향이 그 방향대로 제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인딩 해보니까 훨씬 더 컬이 자연스러워서 예뻐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그다음 이 상태에서 그냥 릴렉스하게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죠? 여기서 끝은 그려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정도 센터부터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려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재밌지 않아요? 윤기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했을 때 이게 바짝바짝바짝하죠? 그래서 좌측도 끝났어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 백파트에 이게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또 와인딩이다. 백파트 이제 제가 할 건데 자, 이거는 제가 19mm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를 윤기도 내주고 컬도 탄력있는 컬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수분 조절하실 때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수분까지 이렇게 해서 조절하신 다음에 자, 저희가 아이롱을 할 때 뭐 한 바퀴 반 마세요, 두 바퀴 마세요, 세 바퀴 마세요, 네 바퀴 마세요 할 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에서 내가 편하게 와인딩 하시는 부분까지 이렇게 와인딩 하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꺾이는 거 없이 속에서 엉키는 게 없이 잘 와인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바퀴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그죠? 많이 올라오죠. 벌써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펜을 붙여서 한번 붙여다가 이렇게 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훌륭, 굉장하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네. 19mm 가지고 아, 또 와인딩 이번엔 이렇게 잡았어요.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살짝 다려주고 잡으시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리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하니까 한번 수분 조절할까요?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이에요. 마지막 판넬. 자, 폴리 한번 분사하시고요.
11개 와인들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16mm로 지금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끝은 제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끝은 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보시고, 이거 빠지는 거는 그냥 빼세요. 나중에 또 하나 와인딩 하시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연예인 넣고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가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손잡이를 눌러서 하나, 11개로 와인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가는 모발이거든요? 가는 모발을 우리가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연예인 펌프가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러브에 있어서.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겉도 다려주면서, 약간 손상이 있었죠? 그 모발에 겉도 다려주면서 웨이브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어때요? 볼륨이 나타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1개로 해서 와인이 끝났어요.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중화하고 나서 저희 컬리 앱솔루트 샴푸 있죠? 그거하고 아르간 샴푸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어때요? 잘 나왔죠? 네, 볼륨 있게. 예, 가는 모발이거든요. 자,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예쁘죠? 그냥 말이 필요 없네요. 그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게 가는 모발이거든요. 거기에 여기 보시면 네, 크리스탈 네, 액션 네,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로 해서 에센스인데 딥하지가 않고 나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머리에는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적극 추천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와우, 예쁘네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볼륨도 많이 살면서, 네, 자연스러운 컬도 생기면서, 어때요? 요게 아이롱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어떤 디지털이나 세팅으로 해서 이렇게 연출이 되지 않는 열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이롱펌은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들도 참고하시고, 또 우리 고객님들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피카 많이 애용해주세요.